조이맘하고 같이 오기로 했는데 조이맘이 배신되었어. 목요일날 서울숲 같이 걷기로 했어요. 갑작스럽게 짬뽕 먹자고 해서 영광이라고 막 그러시더니 튕기더라. 내가 그 아까 그 와중에 있잖아 여러분, 후다닥 한 바퀴 별이 돌고 왔다. 그 백불 돌고 성공하고 왔어요. 마라톤으로. 놀래시더라고 조이맘님이. 너무너무 놀래더라고요. 여기 홍차 커피 한 잔 타가지고 마시고 바람 쐬러 그 이 여사님 저기 화북의 남양주, 그리고 또 김 여사님이랑 마스크 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꼭 날라갔다. 잠깐만. 절더러 저기 샴푸 뭐 쓰냐고 하는데 진짜 싸구려. 닥치는 대로 써요. 그리고 염색약은 다이소에서 5,000원짜리 진짜로. 그러다가 어제 그거 1,900원짜리로 바꿨어요. 근데 염색 안 할까봐 한번 이렇게 허옇게 해볼까봐. 정 여사님 하얀 머리 하니까 멋있던데. 이야 완전 이거 완전 화장빨. 이야 피부 멀쩡해 보이네. 아까 어떤 분한테 댓글을 피부과 안 간다고 지금 경제 전쟁인데 이랬는데, 그 댓글을 쓰다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뜨는 거 있어요. 근데 시읍 비읍으로 떠서 그분이 깜짝 놀라갖고 댓글도 못 달겠네 해서 저도 당황해가지고 삭제한다고 하면서 그분까지 차단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. 너무 죄송해요. 그분이 누군지 몰라도 저 피부과 안 다녀요. 피부과 안 다니고 오늘 그 다이소에서 파는 500원짜리 오이팩 하나 붙였어요 오래간만에. 이거 저기 촬영할 때도 안 했는데 일도 없고 맨날 별이랑 운동만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겁니다. 머리 속 좀 속아내려고요. 머리 좀 자르려고 좀 머리도 잘 자르거든요. 별이 그 숱 속아내는 그 가위 있어요. 그걸로 숱이 너무 많아서 이제 머리 긴 머리 싹 잘라서 시원하긴 한데 긴 머리가 참 예쁘긴 예뻤어. 왜 안 되지? 저쪽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참 예쁘죠. 비가 다행히 멈췄어. 깐느배우처럼 진짜 생각하고 여기 앉아서 지금 가을을 넘나게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.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. 즐겁게. 너무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해요. 여러분들이 그래도 힘내. 괜찮아. 괜찮아. 한 사람만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면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. 많은 분들이 이제 저의 진심을 좀 이해하고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. 이제 업성으로 갑니다. 소리 마시고.